도마. 작년에 저희가 런칭했던 엣지돈보다 이 봄은 3개월 이내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325나 333처럼 중간에 2번 수술은 안 보죠. 아 그럼요. 요게 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5년 이내에 6개월 이내 암, 뇌질환, 심장 이건 똑같이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5등급까지는 솔직히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되잖아요. 네, 할인이 되고 네. 근데 6등급부터는 담보도 좀 안 좋아지고 할증이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등급, 7등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특히 중간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6등급, 7등급이신 분들도 네네. 다른 타사의 이제 유병자 보험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보험료는 비슷비슷하기도 한데 네. 막상 또 2년이나 또 이제 네네. 3년 이내에 걸리신다면 또 이제 그것도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네. H손보사에 이거는 딱 3개월간 물어보고 보험료는 비슷한데 가입은 가능하다. 맞아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제 가입을 미루시거나 하실 네네. 필요 없이 네네. 현재 제일 건강하실 지금 가입하신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자, 유병자보험도 예전에는 솔직히 담보나 보장이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 표준체 이상으로 좋아요. 그래서 유사합니다. 2천 뭐 뇌질환, 심장질환도 2천까지 되고 또 수술비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져요. 네, 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집에서 라이브 방송 찍었지만 수술비 보험도 생보약관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병자 보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종맥, 심장질환도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약관에 보면 보장 개시일로부터 예전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인데 지금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아니 팀장님이라면은 또 이게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3년 전에 협신치 진단 받았어. 근데 이 유병자 보험 이제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돼서 가입을 했는데 또 협신증 진단 받으면 진단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보장 개시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초 진단이라고 하면 기존의 기왕력은 보장이 안 되겠지만 이번에는 최초 진단이 아니고 보장 개시일이다 보니까 다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병자 보험 전에 있던 병력 수술에 대해서도 또다시 가입한 이후에도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면 보장이 되니까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게 325나 33에서 그 2번 수술 있잖아요. 네. 이게 포함이 되면 무조건 거절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아... 네. 근데 무조건 거절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리가 예외질환이 뭐 300몇 개가 있어요. 각 보험사만 틀린데 어느 보험사는 256개, 어느 보험사는 300몇 개 예외질환이 있다 보니까 그 예외질환에 포함이 되는 거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무조건 뭐 325 안에 걸렸다고 거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절대 뭐 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전문가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엣지 손해보험 여기 있죠. 오랑나비 네. 이 보험사도 유병자 보험 있죠. 335가 경화증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보험사에서 거절된 거 있잖아요. 네. 원래 유병자 보험이 부담보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부담보 없어요. 그죠? 가입이 거절하면 가입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또 하나 할증이 있나요? 할증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 엣지 그 아까 전에 여기 이 회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딴 데서 거절된 거는 여기 고지하잖아요. 할증이나 부담보가 돼요. 아~ 그래도 인수를 해준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에서 거절되는 유병자 보험이 여기서는 고지하면 거절도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부담보나 할증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인데 부담보나 할증이 없는데 근데 좀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유들이 있게 뭐 이렇게 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